이승철 씨 하면 말이죠. 가왕이 씨, 조용필 씨가 포스트 보컬리스트는 누굽니까? 딱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승철 씨다. 너 생각을 해. 바로 안 나오고. 얼핏 몇 명 또 올라서 그래 보여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용필 씨다. 조심해. 했는데 솔직히 기분은 어땠어요? 좋죠? 좋죠. 영광이죠. 또 얼마 전에 새 앨범도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Bounce. 예. 좀 이상하더라. 아니 어떠셨어요? 용필 형님 노래를 들으면 입술이 자꾸 생각나요.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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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내시네요 이거를. 아, 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모창이 잘하시잖아요. 모창 씨 모창. 아니 저는 모창을 못해요. 저가 아, 유일하게 모창을 못해요. 아, 어 근데 지금 방금 하셨던데. 아니 그건 흉낸 거죠. 입을 입술. 잘하시는데요. 아 그게 모창이죠. 아 그 노래를 제대로 한번 불러봐주세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안고. 예전에 제가 데뷔한 지 한 5년 차, 7년 차 이럴 때는 용필 형이 가끔 모시고 제가 약주 드시면 모시러 네. 많이 가고 용필 형이 그때 그 예전에 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타고 다녔어요. 제가 운전하고 네네. 약주 아, 드시면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러면 집으로 가자. 들어왔어요 여러분. 소주 한잔하고 가. 용필 형이 무엇보다 뭐 28년 됐거든요 제가. 그렇죠. 올해? 그렇죠. 형님 35년 넘는 38년 되셨어요. 네. 사실 굉장히 존경스럽죠. 사실은 그 연세에 그렇게 발상을 하시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구상하시고 실현하셨다는 거에서 굉장히 어허. 높은 존경심을. 그리고요. 그 조용필 선배님은 술을 이제 만약에 8시간 먹잖아요. 네. 7시간을 음악 얘기만 합니다. 아니 그리고요 정말 정말 노래를 많이 하세요. 아 노래 많이 하세요. 노래방 가시면 본인 노래를. 근데 그 노래방에 단골 가시. 치는 데가 있대요. 예, 있어요. 거기서 혼자서 노래를 한 40곡을 혼자 연습을 하신대요. 와. 그래서 정말로 아, 저는 노래 싫어요. 전 지겨워요, 노래는. 아. 공연 때 빼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진짜 노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노래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 조용필 씨는 막 그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연습하시다가 노래 하시다가 피를 토했다. 뭐 이런. 제가 어저께 조용필 선배님 그 측근 밴드 분하고 이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네.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진짜. 네. 아니 그게 정말로 우리 폭포수 가서 타령 한 번 뜨거 마셨냐고 그런 적이 없다고 했어요. 언론에 좀 부풀리기 아니었냐 그 당시에. 아, 네. 근데 약간 은근히 경쟁심을 느끼면서 약간 그 지금 조용필 씨를 약간 이렇게 디스하시는 듯한. 너 어디다 대고 이게 디스하는 거야? 말도 안 되죠. 아 형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아니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다 떼고 계급장 떼고 네. 뭐 경력 떼고 네. 외모 떼고 네. 딱 노래 실력만 딱 놓고 이승철 조용필 조용필 이승철 누구에게 점수를 더 주시겠습니까? 아 고민을 해요? 아니 지금 물어보려고 그래. 펠레가 잘해요. 마라도나가 잘해요. 성향에 따라 저는 이거는 저는 아, 메시 다, 메시 그렇지 메시 어, 나 메시야 호날두 기성용 그렇죠 뭐 이거는 비교할 상황일 것이 아니에요. 아, 너무나 네. 다른 어, 다른 것들은 저는 네. 내공이라는 거는 무시 못해. 그러니까 아. 사람들은 보통 기술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인 누가 하이가 많이 올라간다 높은 음 올라간다 뭐 이승철의 노래는 어떻다 이렇게 아. 비교를 하시지만 네네. 결국은 살아온 내공은 그렇죠. 못 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그에도 내공이 벌써 진짜 네. 많이 나가잖아요. 희야 하나로 계속 지금 40분을 버티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예.